P점의 좌표가 T, T 더하기 K. Q점의 좌표는 T, E의 마이너스 3T 더하기 K. PQ 길이가 T가 되도록, 얘가 T가 되도록. 그러면 T는 E의 2T 더하기 K에서 E의 마이너스 3T 더하기 K를 뺐더니 T가 돼요. 를 만족시키는 K 값을, K를 묶어내야 되죠. 그러면 E의 K로 묶으면 E의 2T 빼기 E의 마이너스 3T 되고, 요 분모 넘기고 ln 구하면 K, 응? 아, 여기서 E에 FT 물어봤으니까 그대로 내버려둬도 되겠네요. E의 K는 K 값을 FT라고 하자. E의 FT 이렇게 되고, 괄호만 넘기면 ET-3T, T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에서 이제 극한 물어본 거니까 T 밑으로 보내면 되죠. Limit EFT는 분모를 1 빼고 더하고 해서 ET 빼기 1 마이너스 3T 빼기 1한 다음에 T를 밑에다가 여기다가 그러면 2 빼기 마이너스 3의 1 해서 5분의 1이 되겠네요.